나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원반을 던지면은 뒤에다 갖다 놓는 게 문제라고 그러죠. 아무데나 막 네. 갖다 놔요. 그 원반을 아기 때는 예. 던져주면 가지고 왔어요. 네. 와서 놓고 그랬는데 예. 던져주면 물고 와요. 예. 오는데 여기다 놓든지 여기다 놓고 다시 와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재미가 없으면 예. 던져주면 그 젠인가 영어로니까 예. 예. 놓고 그냥 딴 데 가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도 아 그런 식으로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안 물어요? 나오라. 앉아. 아빠 봐야지. 아빠 봐야지. 앉아. 아빠 봐. 가야지. 네, 예. 아기 때는 갖다 놨거든요. 예. 원반을 이제 어렸을 때 일반인들이 가르치다 보면은 원반 규칙들이 있어서 약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을 제때 캐치를 못 해내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편한 대로 얘는 원반 네. 규칙을 모르잖아요. 네.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하다가 그게 규칙으로 얘는 놀이 규칙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름대로 원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규칙과 얘가 생각하는 규칙이 서로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려면 전문가가 행동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지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정도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요. 예. 예. 던져주세요. 지금 놨으니까 던져 바로 던져줘야 돼요. 놓으세요. 던져주세요. 예, 막 던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가고 놓고 가고 하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예. 아빠가 그냥 탈탈탈탈탈 탬버리만 치고 있어. 흑 재밌지가 않아 아빠가. 부르세요. 부르세요. 재밌게 부르세요. 예, 너무 빨리 부르셨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예. 컴온, 컴온, 부르세요. 흥분, 흥분. 아니, 흔들면은 안 돼요. 지금 흔드니까 얘가 바로 놔버렸잖아요. 예, 그걸 잡으려고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요. 기다리세요. 숨기고 있다 앞쪽에 오면은 보여주고 교환하는 식으로. 사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굴려주고요. 예. 뒤로 숨기시고 부르세요. 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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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드랍 하고 예 지금 지쳤어요. 지쳤습니다. 굿덕 컴온 컴온 예 드랍 예 됐죠 됐어요. 그만하세요. 지쳤어요. 지쳤어요. 지금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자극이 없는 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전혀 반응 없죠. 엄마가 거짓말했던 거죠. 이것만 들면은 집중적인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청소기를 바꾸면서 솔직히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 청소기로 교환할래요? 이 낡은 거하고 소리가 소리가 이제 소리를 한번 모터 소리를 들려보고 소리에 반응하는 건지 움직임에 반응하는 건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볼까요? 청소기 입천적 가이드인데.
아까 처음에 애가 달려들었을 때 옛날 습관이 딱 올라왔을 때가 칫 하고서 리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얘는 지금 저를 굉장히 큰 리더로 보고 있어요. 아, 엄청 존경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만한 게 아니라 그동안 리더십 시그널이 뭔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걔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모르셨던 나 얘가 달려들어서 아니야 내가 원치 않아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 나를 존중하면 끝이에요. 아까 초반 영상이 보시면은 네. 내가 확 올라오는 때 내가 탁 끄는 게 보일 거예요. 탁 순간을 잡아가지고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신호만 예 어떤 신호를 줬냐면은 경직 신호를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다 움직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걔들한테는 지금 하는 동작 아니야. 나 기분 나빠. 그래서 자 천천히 부드럽게 가다가 딱 쉬면은 아 얘가 지금 네. 좀 어려워하긴 하네. 네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거. 저를 이건 동경하는 거예요. 걔들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결과. 네.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라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얘가 이해할 때 걔들이 언어 하지 마. 나 기분 나빠. 그걸 전달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 청소기가 문제가 아닌 거. 얘가 소리가 문제가 아니야. 겁이 많아서 그런 네.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대답 얘가 가짜야. 얘가 벌써 저는 얘한테 뭐 소리 치고 하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어려워하는 관심 없어요. 에이. 단호한 소리로. 아. 바꿔서 한번 해보실래요?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쪽 다 잡으세요. 이쪽에 오셔가 제압도 오셔가지고 하세요. 에이! 다시 하세요. 쫄지 말고 물러나면 안 돼요. 오. 와, 앞으로 와. 와.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게 있어요. 회피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좀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편하게 받아들여요. 처음이잖아. 이런 일 처음이잖아요. 그게. 긴장했어요. 예. 네. 하품했죠, 방금? 하품한 거는 진정한, 이제 진정되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됐어요. 와. 죄송한데 교주님 같은데요? 강력하게 내 의지를 전달해주면 돼요. 내가 화를 내도 안 되지? 그건 다른 방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누구하고 그 사람 아이들한테 하고 뭐야? 근데 정색하고 이거 제가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마음에 연극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연극하셔야 돼요. 연극 배우셔야 돼요. 네, 우린 액터예요. 아, 내가 너무 내가 리더 강... 리더 액터가 아, 나... 돼. 말 들어라. 예, 네. 어, 네, 그렇죠. 예, 네. 야, 으이, 나 대장이야. 나 대장이야. 어, 맞다. 네 대장이다. 에, 잘하셨어요. 그렇죠. 에. 지금 이제 슬로틀로 가죠.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집에서 한 일주일만 하시면요. 나중에 편한, 아예 그래, 알아서 네 몸질 해라 이렇게. 이제 편안해져요. 네, 마음을 내려. 남자 그 보호자분은 네. 싫어하면 헤이!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화났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낮은 소리죠. 얘는 그냥 착 치고 올라와요. 이거 자극 반응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바로, 뭐야, 지금. 와! 지지셔도 돼요. 내가 얘보다 높은 대가. 그렇죠. 예. 너 날 따라. 내가 대장이야. 세포트가 대들끼리. 예. 그건 폭력적인 게 아니야. 걔들의 언어예요. 걔들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거든요. 한 분들 사귀 확실히 더 나아졌어. 이제 편안하겠어. 예, 확실히 더 나아졌어. 몇 번 하시면 더 이제 완전히 금방 이렇게 도덕거리라서. 막 예뻐 예뻐 말지 마. 소송할 때 못하게 하니까 막 거의 미친 막 뛰어내려. 목줄하고 하세요. 목줄하고 하세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 벗어나지 못하도록. 예. 아까 제가 줄로 했듯 하는 것처럼 도망가지 못하게,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극복해내 이 상황을. 빨리 뭐 그러다 다리 부러질 것 같지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극복하게, 회피가 아니라 극복하게 만드는 거야. 거기 그 지역 안에서 머물게 함으로써. 그래서 집에 있는 저희는 고양이랑 치아가 또 한 마리 있거든요. 예. 청소기만 돌리면 그 친구들은 비상이에요. 숨기 바쁘. 내가 지금 날씨 흐르니까.